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다. 그 말은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뭐를 안 지키면 죄예요? 율법을 안 지키면 죄입니다. 율법을 안 지키면 죄인데,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죄인이다. 그럼 그건 무슨 뜻이에요? 태어나서 율법을 못 지키도록 태어났다. 이 말입니다. 예.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예. 우리는 자꾸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있고 지켜야 되는 사람들인데, 안 지키는 사람들이다. 자꾸 이렇게 생각한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말은,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로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무슨 질이에요? 체질이야. 여러분, 체질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체, 오늘 몸이야. 질, 몸의 질이야. 몸의 질이야. 체질. 체질, 성질. 성질은 이 성격적 질이야. 성격의 질, 체질, 성질. 이 체질은 뭐가 결정을 해요? 체질은 유전자가 결정해요. 체질은 유전자가 결정해. 그래서 이 왜냐하면 체질이라는 말은 몸의 성질인데, 몸의 성질은 뭐의 성질이에요? 세포의 성질이야. 세포. 왜? 몸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세포의 성질은 뭐가 결정해요? 유전자 결정하죠. 그래서 유전자의 성질 그 자체가 세포의 성질이고, 그 다음에 몸의 성질, 몸의 질이죠. 그래서 그거를 체질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옛날부터 여러분, 체질은 절대로 안 바뀐다. 체질은 우리가 운명적으로 타고났다. 그래서 사람은 체질대로 먹어야 된다. 그래서 네 가지 체질이 있는데, 소음인 이런 태양인 이런 체질인데, 그거는 타고나는 거다. 자, 체질은 타고날까 안 날까? 타고나는 거죠. 유전자로, 유전자의 체질이 있으니까 타고나고, 그 다음에 어째요? 그 유전자로 체질은 타고나기 때문에 체질이라는 것은 절대로 바뀔 수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그런데 체질도 바뀔 수 있어, 이제는. 왜? 유전자가 변하니까. 그래서 옛날에 하던 말들이 다 이게 엉터리라는 게 드러났어요. 유전자가 변한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그래서 소민은 평생 소민으로 살아야 되고, 소민은 이런 음식을 먹으면 안 되고, 태양인이 먹는 음식을 못 먹고, 이제 이런 진짜 엉터리를 우리들이 믿고 있었죠. 그러면 성질은 뭐로 결정이 될까? 성질도 유전자예요. 정말로 유전자는 뜻에 따라 변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른다는 게 이런 거예요. 예. 네. 네. 그럼 박사님 성질은? 예? 네? 성질. 그때 성질 체질 다 합해 가지고 형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제가 재미있는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그 자식 하는 거 보니까 꼭 지 애비 하는 대로 한다 그래요. 지 애비 하는 짓을 그대로 한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지 애비 하는 짓을 본 일도 없어. 예를 들어서 아빠가 자꾸 이런 짓을 해. 이거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애기도 어릴 때부터, 이래. 그러면 그 짓도, 짓. 그 행위. 그 행위도 유전할까? 근데 이것이 과학자들의 의문이었다, 이거죠. 연구를 해보니까, 그 행위도 유전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어. 예.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유전자에, 이제, 유전자에 우리가 갇혀 있어. 자, 보면, 제가 유전자에 뭐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가둬져 있다, 갇혀 있다. 자, 그래서 그 말을 좀 기억하고 계세요. 초파리라는 게 있죠. 과학자들은, 이 생물학자들은 실험실에서 연구를 할 때 초파리를 많이 씁니다. 특히 유전자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초파리를 실험 동물로 많이 써요. 초파리 암컷과 수컷이 교미를 할 때 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하는 짓이 있어요. 근데 모든 초파리들이 다 똑같은 행위를 해요. 배우지도 않았는데. Understanding the genetic. Genetic은 유전적입니다. 유전적 construction. 구성 또는 구조. 유전적 구조. 무엇의 유전적 구조? behavior, 행위입니다. behavior, 짓, 행위. 행위의 유전적 구성, 구조를 안다쓸 때. 자, 여기서 어떻게 이런 모든 행위도 유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라는 말이에요. 자, 여기 보면, 여기 암컷입니다. 그런데 이 수컷, 요거는 수컷. 이 수컷이 암컷의, 이 자기가 만난 암컷에게, 끌려서 교미를 하고 싶을 때는 반드시 이렇게 정해진 행위를 해야 돼요. 모든 수컷은 이렇게 행동합니다. 교미를 할 때. 네. 자, 그래서 이 수컷이 조금 멀리서 보고 이 암컷한테 끌렸어. 그러면 이 수컷은 이 암컷의 우측 몇 도 각도? 45도 각도로 접근해야만 교미를 할 수 있어. 그 요렇게 접근을 딱 하면 이 암컷은 뭐를 알아요? 아, 이 수컷이 나한테 마음이 있다. 교미를 하자는 신호야, 요게. 희한하죠. 예. 그러니까 수컷이 교미를 하고 싶은데 왼쪽에서 접근하면 암컷은 절대 호응 안 해요. 참.
그래서 그러면 암컷은 아 어머머 이 수컷이 나에게 마음이 있구나라는 것을 인식을 해요. 인식을 한 암컷은 어떻게 행동하게? 자, 이거는 수컷의 행동입니다. 아, 교미를 하고 싶다. 그것을 인식한 암컷은 어떻게 행동하도록 유전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을까? 여러분들도 젊을 때 많이 했을 거예요. 여자분들이. 네. 그게 어떻게 행동하냐면, 모른 척. 예. 네.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가도록 유전적으로 결정이 되어 있다니까.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야. 그러면 이 수컷은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암컷에게 요 부위, 딱 정해진 부위가 있대. 요 부위를 살짝 건드려야 돼. 잠깐만. 예. 커피라도 한잔 하실까요? 뭐, 이런 식으로. 자, 탁 하면, 그제서야 암컷은 알아차린 척을 해줘. 벌써 알아차려놓고. 어쩜 그 사람들하고 다 맞을까, 그렇죠. 이제 그러면 그때 이 수컷은 즉각적으로 위치를 옮겨가지고 이 가슴, 암컷의 가슴 부위로 올라가서 노래를 불러야 된대. 근데 얘들은 소리 내서 노래 부를 수 없으니까 날개로 소리를 내는 거야. 그 무슨 노래를 하냐 하면 제가 가만 들어보니까 드디어요. 이 세상에 하나밖에 둘도 없는 내 여인아. 아시겠죠? 노래를 하면 그 노래를 듣고 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이거는 동기문란이니까. 이렇게 해서 교미를 성사시키는 거예요. 그러도록 유전자에 이게 딱 뭐예요? 결정이 되어 있어요. 다른 식으로는 얘들은 할 줄 몰라. 그래서 교미 유전자가 있어 보니까 그게 그대로 후손에게 유전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유전자가 바뀌면 그 유전자의 노예가 되는 거야. 가둬지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 그러면 우리 인간의 유전자는 언제 바뀐 거예요? 예, 창세기 3장 때 바뀌었어. 에덴의 동산에서. 에덴의 동산에서 누구를 만나서 누구의 말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뱀을 만났어요. 예. 네. 그러니까 사단을 만났어. 자, 여기서, 이제, 사단은, 죄는 어디로부터 시작했어요? 사단이, 예, 네. 사단으로부터 죄가 시작했어요. 그러면, 제가 시작했던 사단이 어떻게 했다는 게 죄일까요? 사단이 뭐를 했길래 사단이 이 지구에 와 있었어?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이거를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자,
보시면 사단이 언제 이 땅으로 이 지구로 왔냐? 이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참 성경은 모든 것을 자세하게 기록해 놨어요. 요한계시록 12장을 보면 하늘에 뭐가 있었다? 전쟁이 있었다. 하늘에 옛날에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 하늘의 전쟁. 그래서 그 미가엘과 그의 천사, 하나님의 천사들, 그 천사들이 많은 천사들이 있습니다. 천사들이 분열됐어. 해서 지금 논쟁이 벌어졌어. 네. 논쟁은 언제 발발하는 거예요? 의견 충돌입니다. 견해가 틀리면 논쟁을 하고 결국 싸워요. 그렇죠?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용을 대항하여 싸우고, 용은 사단입니다. 싸우고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우나 용과 그 천사들이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서 더 이상 있을 곳을 찾지 못하더라. 그리하여 그 큰 용이 사단입니다. 쫓겨났다. 그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옛 뱀, 곧 온 세상을 미혹하던 자다. 그가 땅으로 쫓겨나고 그의 천사들도 함께 땅으로 쫓겨났다. 그래서 땅은, 이 땅에 쫓겨난, 그 용과 그 사단과 마귀와 그 마귀를 추종하는 천사들이 여기에 쫓겨났다. 그럼 이 전쟁은 어떤 성질의 전쟁입니까? 전쟁이 났으면 분명히 이슈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어떤 가장 중요한 이슈에 대한 견해 차이. 그래서 이 성경에서 죄가 뭐냐, 이제 신학에서 죄가 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그 이제 헬라어, 그리스 말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 죄를 하마르티아라고 부릅니다. 하마르티아. 하마르티아는 무슨 뜻이냐 하면 화를 쏘잖아요. 화를 쏘면 그 관역이 있어. 그 관역에 한가운데 그걸 관중이라 그래. 그렇죠? 관중에 꽂혀야 되는데 벗어나버린 거야. 그래서 관역을 벗어난 것이 죄다 그래요. 그럼 뭐를, 그러면 죄가 뭔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관역을 벗어난 것이 죄다. 그러면 아, 관역을 벗어난 것을 죄라고 그러는구나. 이제 제가 뭔 줄 알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뭐를 알아야 죄를 아는 겁니까? 그 관역이. 그렇죠. 그 관역이 뭔데 그거를 벗어나면 죄냐. 그 관역이 뭔 줄로 모르고, 그냥 관역을 벗어난 게 죄다. 알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것도 배우는 거 없어. 그래서 신학이라는 것은, 아차 학문이라는 것은 아차하면 글로 아무것도 모르는 쪽으로 빠져. 관역이 뭐냐.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저는 옛날에 이제 목사님들에게 이제 성경을 배우면서 관역을 벗어난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만 기다리면 관역이 뭐라고 설명을 할 줄 알았는데, 안 해! 그래서 할 수 없이 끝나고, 목사님, 그러면 관역은 뭡니까? 그때 목사님이 하는 말이, 관역은 관역이죠. 이렇게 되네. 이런 것을 그냥 학문적으로 배우면 이렇게 돼버려요. 관역이 뭘까? 관역은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의 하나님이다? 생명의 하나님이다. 생명을 벗어나면 그게 죄다. 그러니까 생명 벗어나면 그게 뭐예요? 사망이요. 그래서 죄는 사망이다. 이 말이에요. 이제 이렇게 딱 확실하게 알아야 돼. 자, 또 관역은 뭐예요? 그 생명은 뭐예요? 사랑이야. 그렇죠. 생명은 사랑이야. 생명은 진선미야. 그렇죠. 그러니까 진리가 아닌 것이 죄다. 이 말이야. 하나님은 빛이시다. 빛이 아니면 뭐요? 어둠이다. 이 말이에요. 그 어둠이 죄라는 뜻이죠. 어둠은 사망이라는 뜻이죠. 자,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아가페다. 그러면 죄는 뭐예요? 아가페 아닌 것이 죄되겠지. 예. 그래서 이제 뉴 스타트 식으로 다시 얘기를 하면,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뭐예요? 조건적인 하나님으로 알면 그것이 죄다. 이 말이에요. 그 죄다라는 말은 그건 죽음이다. 사망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조건적인 사랑을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면 죽음이다. 이 말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지. 이렇게 정확해야 돼. 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사랑이요? 자기중심적 사랑이야. 그렇죠? 조건적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고 그래요. 요즘 제가 전유진이를 좋아해가지고, 자꾸 전유진이 노래 들어보려고 이 트롯 프로그램을 가끔 자주 틀어요. 틀면 이제 가사를 듣게 되는데, 전유진은 그런 가사 노래를 잘 안 부르는 것 같아요, 얘는. 근데 다른 가수들이 부르는 노래들을 들어보면 다, 사랑이라는 것은 너무 힘들더라, 너무 괴롭더라. 맨날 이제,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은 다 무슨적이니까 괴로워. 조건적이며 자기중심적이니까 괴롭지. 왜 서로 안 맞으니까. 그렇죠. 왜 해준다 그래 놓고 안 해주냐. 이제 그러니까 원망이 생기고. 사랑하지 않을 때는 원망할 필요가 없었는데. 사랑하는 사이가 되니까 이게 스트레스가 막 쌓인다. 그래서 조건적인 사랑은 사람을 죽이는 거요. 그러니까 조건적인 사랑을 한다고 하나님이 죽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살하고 그러잖아. 그래서 인간의 사랑이란 것은 이렇게, 이게, 생명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 생명적이려면, 우리의 망가진 유전자를 회복시키려면, 그 사랑, 무슨 사랑이 되어야 돼? 그죠, 무조건적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인데, 그래서,
노아 홍수가 뭐냐? 하나님이 이 인간들이 율법을 안 지키고 막 지 마음대로 사니까 말 안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홍수를 보내서 다 죽여버렸다. 그게 죄다 이 말이야. 왜?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냈으니까 조건적.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막 문둥병자를 고치고 중풍병자를 고치고 그건 뭘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이 아니다 이거야. 이 사람들이 죄를 지었기 죄 때문에 하나님이 문둥병에 걸리게 한 게 뭐예요? 아니다. 죄 때문에 조건적인 것 때문에 이렇게 다 병에 걸렸다. 나는 그 죄를 뭐예요? 없애러 왔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못 보는 게 이제 문제지. 자, 그래서 이 우리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죄가 뭐냐? 인간이 어떻게 죄를 짓게 됐냐? 그러면 여러분이 어저께 배우신 대로 죄라는 것은 도덕적인 비도덕적인 행위가 죄가 아니라 죄는 우리의 뭐예요? 우리의 본성이야. 우리는 탐낼 수밖에 없는 본성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이제 어느 파티에 갔는데 어떤 여자가 목걸이를 했는데 막 너무너무 탐나. 그러면 그 탐나는데 나는 가질 수 없고 우리 남편이 그만큼 돈도 못 벌고 하면 갑자기 좋던 남편이 미워보여 안 미워보여? 이게 이제 스트레스예요. 그 이 탐심은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탐내지 말지니라. 자, 여러분. 십계명에는 탐내지 말라라고 돼 있어. 여러분, 탐내지 말라라고 돼 있어요. 잘 들으세요. 탐내지 말라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는 죽었다 이 말입니다. 왜? 우리는 탐 안 낼 수 없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십계명을 안 지키면 죽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안 지키면 죽음이 아니라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유전적으로 남의 그 좋은 것을 보면 탐나도록 이미 유전자가 뭐예요? 변질되어 버렸다 이 말. 그래서 그 변질된 유전자를 태어나면서 변질된 유전자를 타고 나는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그러고 죄인이란 말은 죄는 사망이니까 죄인이란 말은 뭐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벌 준다는 말은 여러분이 이렇게 죄 이해를 하고 보면 그거는 말이 돼야 안 돼? 말이 안 되는 거지. 여러분, 죄를 지었을 때 벌 주는 것에 그 형벌의 최종적 형벌은 뭐예요? 죽음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죽음 속에서 어떻게 죽은 죄인으로 태어났단 말은 우리는 죽은 사람으로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죄인하고 똑같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단어가 죽은 자. 그래서 우리는 다 죽은 자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라는 것은 죽음이라는 형벌을 이미 뭐예요? 이미 받은 사람이야. 그래서 이미 너희들은 죽었다.
라는 그 형벌을 가지고 태어난 거야. 그래서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너 착한 놈인 줄 알았더니 형편없구만. 내가 너를 뭐요? 정죄하고 심판해서 죽일 거야. 내가 벌 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하면 안 되는 거라.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자, 아들을 믿는 사람은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무엇을 받지 아니하나니? 네, 심판을 안 받는다. 왜 심판을 안 받아요? 자, 그럼 그 심판은, 우리는 자꾸 이 심판을 미래 심판으로 봅니다. 자, 그 다음에,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그 다음에 이 말이 진짜 중요한 말입니다. 이 말을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해요. 자,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이 말이 중요한 말이야. 벌써란 말은 언제부터? 태어날 때부터. 벌써 죄인으로 사망으로 태어났어. 이거를 우리들의 개념으로는 이해하기가 뭐예요? 벌써 심판을 받고. 그러니까 이상구도 응애 하고 태어났을 때부터 뭐예요? 그 죽을 운명으로 태어났다. 왜? 죄인이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으니까. 우리는 저 밖에 여러분 벤츠 있지 않습니까? 벤츠 전기차 내가 처음 봤어. 근데 그 디자인이 아주 이때까지 벤츠 디자인 한 것보다 훨씬 더 세련됐더라고. 이야, 벤츠 멋있다. 탐나더라고. 그럼 제, 그렇죠. 그래서 벤츠 때문에 저는 죽었다, 이 말이야. 이 말을 어떻게 인간들이 이해를 합니까? 그렇죠? 왜냐면 그거는 우리 인간의 논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너희들은 다 법을 잘 지키는 착한 사람들인데 착하게 법을 안 지키고 그거를 말이야. 그 벤츠를 훔쳤잖아. 또는 벤츠를 탐냈잖아. 그러면 너는 뭐요? 너는 벌 받아야 돼. 이런 순서로 생각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순서는 무슨적 순서요? 조건적 순서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다 우리가 하나님을 조건적인 사랑의 하나님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사고방식이 이렇게 굳어졌고 그 조건적 사고방식은 누구로부터 온 거야? 사단으로부터 온 거야. 왜? 우리의 조상 아담과 예브가 사단의 생각을 선택해버린 거야. 그래서 그런데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어떻게 제가 뭐냐 그러면 따먹지 말라 했는데 따먹었으니까 벌 받아야지 이제 이렇게 생각해버리는 거야. 그런 사고방식으로 조건적 사고방식으로 성경을 보면 전부 엉켜 엉망진창. 그리고 이런 말은 무슨 말인지도 몰라. 이해를 못해. 벌써 심판. 우리는 벌써 뭐요? 아담과 이브 때부터 우리는 뭐요? 죽었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해준 게 뭐예요?
그 대신 죽어주신 거야. 박수. 예. 이거를 구원이라고 그랬겠죠. 어. 구원은 착한 놈 골라가지고, 아, 시킨 대로 말 잘 들었구나. 그래. 너희들은, 천국을 데려갈게. 너희들은 11조도 잘 냈구나. 뭐, 이런 식으로 되면, 이거는 세상 사고방식이다. 이 말이야. 이 세상 사고방식을 조건적 사고방식이요. 그거를 기복신앙이라고 부른다. 이거죠. 그래서 자, 내가 많이 하나님을 그동안 많이 섬기고 교회 돈도 많이 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복 주셔야지 당연히. 이런 사고 방식으로부터 이런 조건적 사고 방식으로부터 뭐 하는 거다? 자유하는 거다. 성경 그렇게 얘기해.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 조건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영광의 자유에 이른다 이런 말이 도통 무슨 말인지 모르고 지나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예수는 그런 뭐요? 심판, 즉 죽음. 내가 태어나면서 사형수로 태어난 것을 뭐요? 나 대신 사형을 받아 주겠다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를 받아들이면 나는 옛날에 이미 받은 사형을 어떻게 면제하러 오셨다. 그러니까 그분을 믿으니까 면제 당하셨으니까 이제는 죽지 않는다. 요게 구원론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것이 눈에 딱 보일 때는 언제냐? 그야말로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이면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야. 그러니까 원수라도 사랑하는 사랑이라면 벌을 주실 리가 있어 없어? 없지. 벌 이미 받은 놈들을 살리시는 분이지. 말 안 들었다고 죽이시는 분, 벌 주시는 분이 뭐예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그치? 아시겠죠? 그럴 때 그것이 자유야. 와, 벌, 하나님은 벌 주시는 분이 뭐예요? 아니구나. 벌, 이미 벌은 이미 뭐예요? 우린 받은 상태에서 태어났다고. 와, 이러면 세상이 달라 보여, 갑자기. 예. 우리는 계속 김정은이 저 자식 맡고 보라고. 언젠가는 벌, 하나님 벌을 내리실 거예요. 자꾸 우린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지금 참고 계셔. 하나님은 뭐를 참고 계시게? 김정은이 맡도록. 그렇지, 김정은. 정은이 죽었어, 벌써. 저 정은이 더 살려야 돼. 그런데 정은이가 돌아올 생각이 없어. 그것을 하나님은 고통스러워 하시고 있다. 하나님을 보는 관점이 그렇게 180도로 다 바뀌어야 된다, 이 말이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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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야 이제, 예. 네. 그래야 생명의 하나님이요. 무조건적 사랑 하나님. 우리 이제 민자씨 큰일 났어, 지금. 부산서 교회로 돌아가면 이거 떠돌지 마세요. 네. 이렇게 되면 난장판이 돼. 그러니까, 민자 장로도 완전히 이거 돼버리고, 교회는 난장판이 되고, 그러면 안 돼.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참고 있어야 돼. 예. 그래서
떠들다가, 그 떠드는 것은 뭐 하는 거요? 비판하는 겁니다. 비판이 금물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면 안 되고, 이제, 가장 가까운 사람들 있잖아. 그래서, 잠깐, 조금씩 내보여야 돼. 그러면,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이렇게 되면, 장로님, 하고 찾아오거나, 장로님 얘기 좀 듣고 싶습니다. 이럴 때 아주 순하게 부드럽게 해야 돼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 그래서 이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한 사람을 구원한다는 거, 뭐 예수만 믿으면 됩니다. 이건 안 된다, 카에. 그러니까 교회만 나오면 된다는 얘기지.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벌써부터 이미 아담 이브 때로부터 이미 받은 심판을, 그렇죠. 예수님이 드디어 오셔서 면해 주겠다는 거지. 자기가 대신 죽겠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해방이기 때문에 죽음으로부터 해방되면 뭐요? 당연히 오는 거. 영생이지. 그래서 네가 착하면 영생 줄 거고. 나쁜 새끼면 너는 뭐야? 내가 죽여버릴 거야. 이런 이분법적 조건적 사고로부터 해방돼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이제 성경대로 하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없으니까 죄인이죠, 죄죠, 그렇죠? 그런 죄인이다.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그렇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 못 지키는 상황. 예를 들어서, 좋은 거를 보고 탐을 안 내면, 우린 뭐라 그래요? 그게 사람이가. 사람이면 뭐요? 탐내는 게 당연하지. 또 뭐요? 남자면 여자 보고 침 흘리는 거 당연하지. 이래서 우리는 죄를 다 정상이라고 보고 있는 놀라운 인간들이요. 하느님이 볼 때는. 이거는 존재하면 안 될 인간 존재들이야. 그런 썩어 빠져버린 인간들을 대신하여, 벌 주지 않으시고 대신하여 죽어주신. 이럴 때 무조건적 사랑이 쫙 나타나잖아.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그럼 성경 안에 무슨 말이 있을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이 사단이 와 있는, 그러니까 사단이 와 있는 곳이니까 이 지구는 본래부터 사단이 와 있는 곳이니까 시작부터 어떤 상태에 있어요? 그렇죠. 시작부터 조건적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데 어떤 상태에 있냐 하면 뭐가 없는 상태? 생명이 없는 상태. 즉 빛이 없는 상태. 온 세상은 조건적. 그러니까 사단과 사단을 추종하는 천사들이 와 있으니까 그러면 지구 밖에서 지구를 볼 때 어떻게 보이게? 이렇게 보입니다. 땅은 형체가 없고 뭐예요? 공허함이에요.
그 다음에 뭐가? 어둠이. 자, 또 다른 표현을 보면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저는 옛날에 성경 공부를 처음 시작하면서 이제 이 구절을 처음 이제 맞닥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하나님은 뭐예요? 빛이시라는데 그 빛이신 생명이신 사랑이신 여러분 뭐 없으면 공허해요. 진리가 없으면 공허하고 사랑이 없으면 공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곳이 공허한 곳이야. 그 땅은 하나님 있어 없어? 없는 곳이야. 그런 줄은 모르고 이상하네. 하나님 왜 이 지구를 처음부터 이렇게 환하게 빛으로 채워주시지 않고. 그렇죠. 그 이유는 뭐예요? 사단과 사단을 추종하는 그 사단의 천사들이 이 땅으로 보내졌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어둠이 가득한 땅, 공허만 있는 땅. 사실 저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공허해서 죽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의과대학 다니는 도중에 자살하려고 그랬다고. 그 제가 보니까 성질이 확실히 별나죠. 그렇죠. 공허하다고 죽고 싶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있을 것이 있지 않으면 이거 못 살아. 그래서 공허하고 그리고 모든 것이 혼돈이야. 이 세상이 왜 이런가. 자, 공허하고 그다음에 흑암이고 혼돈이고 자 그러면. 그 제가 우리 어머니는 저를 남편 삼아 제가 7살 때 우리 아버지가 33살에 돌아가셨어. 우리 어머니는 30. 그러니까 제가 뭐야 아들이자 뭐야 남편이나 마찬가지였어. 대화 대상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그 의과대학 다닐 때부터 이제 서울에 가서 학교를 가니까, 방학 때나 어머니를 보는 거야. 부산에 가서. 그럼 어머니가 그동안 못했던 이야기를 쭉 하는데 저는 지겨워서. 왜? 무슨 얘기? 우리, 그, 부산에서 우리 집안이 커요. 아주 많아. 예. 그 큰 집안에 일어나는 고부 간의 갈등. 그거 들어야 돼. 왜 저는 그거 들으면서, 안 들을 수가 없어. 왜? 우리 어머니는 이거 얘기하기를 기다린 거야. 그러면서 저는 그 들으면서 이렇게 이제 겨울 방학이면 그 따뜻한 아랫목에 이제 저녁 먹고 이불 밑에 발 집어넣고 이제 나서 등 따뜻하게 이제 잠이 올라 그러고 이제 그러면 우리 어머니 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얘기를 들으려면 들어주는 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간간이 뭐요? 아, 그런가요? 막 그런 거 하기 싫어서 죽겠어. 어머니 얘기 그만하세요. 그럴 수도 없고. 드디어 이 아들이 왔는데 크, 너무 좋아. 그 얘기하는 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어른들이 사는 세상이 이렇구나. 야, 인간은 행복할 수가 없구나. 다, 그, 응? 얼마, 뭐, 전에 결혼해서 행복할 것 같았는데, 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미워하고,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미워하고, 이거 뭐, 응? 그렇잖아요. 그래서, 차, 인생은 이거 힘들구나. 그때 제가 결심한 게 아니었어요. 우리 어머니의 그 지겨운 얘기를 들으면서 결심을 한 게 아니었어요. 나는 절대로 고부간의 갈등 속에서 고부간의 갈등을 나는 허락할 수가 없어. 아주 그냥 막 철저하게 각오를 했어. 아시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거를 많이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고부간의 갈등 얘기를 들으면 제일 죽어나는 놈이 누구요? 남편이야. 아들이야. 아들 마누라로부터도 아들이 원망을 받고 시어머니로부터도 원망 듣고 막 이 총체적인 불행이야. 그래서 제가 결심을 했어요. 그걸 제가 결혼 딱 하고 실천을 했어요. 총대를 어떻게? 총대를 맸어. 딱 선언을 딱 해서. 그때 그 내 아내한테도 그 이제 우리 옛날 애들 엄마죠. 여보, 내가 그동안 들어보니까 이렇더라. 우리 부부는 이런 상태에 빠지면 이 함정에 빠지면 안 돼. 그리고 그래서 당신, 나는 당신 편을 들 수가 없고, 그리고 우리 어머니 편도 뭐요? 절대로 안 들 거야. 그걸 믿어줘. 내가 어느 편인가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할 때부터 지옥의 시작이야. 네. 그래서 탁 선언을 했어. 그래, 어머니한테 갔어. 어머니, 나한테 편 들어달라고 그러지 마세요. 나한테 내 아내 비판하지 마세요. 하면 저는 절대로 반응을 안 할 겁니다. 저는 철저히 중립을 지키고, 그래서 두 분이서 직접 문제를 해결하세요. 저한테 문제를 해결해 달라. 남편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요? 못해! 못하죠? 못하다가는 뭐예요? 해결하려고 하다가 박살 나는데. 그래서, 그게 고부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이고, 그리고 제가 생각하고 내가 살아남는 길이야. 내가 살아남는 유일한 길이야. 그러니까 그래 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이 아들로부터 뭐요 버림받았다고 생각. 그 처음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 그러나 어머니, 저는 그동안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결심한 바. 그럼 우리 어머니 또 제 성질을 알아요. 자식은 결심했다 하면 뭐예요? 아무도 못 말려. 그래가지고 뉴 스타트 하기로 결심하고도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통곡을 했는지 몰라요. 자식아, 너 미쳤냐. 우리 어머니 쟤 때문에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 저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얘기하려고 그래. 어머니, 저 안 듣습니다. 미안하지만 저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만 하면 저는 안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아내하고 이제 우리 어머니하고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론적으로 제 말이 맞아요, 맞아요. 맞아. 그래서 이해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시간이 한 3개월 동안 제가 막 어머니한테 막 당했어. 한 3개월 지나서는 둘이서 얘기해. 그리고 또 다행히 그 아내가 또 우리 어머니 이래가지고 나중에 둘이서 막 가까워져 버렸어. 그래서 이게 저는 이 얘기를 KBS에서 나가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네. 네. 근데 이랬다가는 또. 자, 그래서, 어이구. 그래서, 자,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 사단은, 그러면,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다. 이고. 그래서 그 사단이 와 있는 이 지구상에 에덴의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다가 인간을 창조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잘 살아보라고 인간을 만든 게 아니에요. 여기다 인간을 만들면 뭐예요? 괴로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게 뻔할 뻔짜요,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다 인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 여기다 인간을 만들어 놓으면 인간이 속아 안 속아? 우리는 물질적인 엔트로피의 지배를 받는 썩어질 몸을 가진 이 인간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천사보다 뭐요? 조금 낮은 존재라고 히브리서에서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천사보다 높으셨던 분인데 인간의 몸, 즉 천사보다 조금 못한 낮은 몸을 가지고 오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를 저를 잠시 동안 뭐라? 천사보다.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그게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그 차원이 한 차원 낮다는 얘기예요, 천사보다. 그러니까 우리는 천사를 대항해서 어떻게? 우리 힘으로는 싸울 수 없다. 그런 악한 천사들이 우글거리는 이 지구에 인간을 창조했으니 우리는 어떤 운명이야? 죄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러면 우리는 이 악한 곳에 우리는 어떻게 된 거? 죄 지을 수 없고 그 죄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될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뭐요? 아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왜 해필이면 이런 곳에 우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고생시키냐? 그거는 성경을 몰라서 하는 불평이야.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어. 아시겠죠?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그렇게 돼서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깨닫고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가장 깊이 깨달은 사람이야. 자, 피조물이, 저 우리 인간들입니다. 인간들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허무는 죄를 대신하는 말입니다. 인간이 허무한데 죄에 굴복해버렸어, 사단에게. 그것은 누구 뜻이 아니요? 인간들 자기들의 뜻이
아니요. 하나님이 뭐예요? 인간들이 허무한데, 즉 죄에 굴복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여기다 만들었다. 이거는 이 성경 깊이 이해하지 못하면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는 옛날에는 어떻게 하고 지내갈게? 그냥 지나가버려. 그럼 거기에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목적. 그래서 이제 보면 사도 바울은 또 이런 말도 합니다. 로마서 11장 보면 32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뒀다. 자, 우리는 이제 사단한테 속아가지고 하나님이 이미 뭐예요? 예상한 대로 속아서 이제는 죄인이 되어버려가지고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그거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뭐예요? 순종 못하니까. 자, 이 순종하지 아니하는데 가둬뒀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율법을 줬는데 인간은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상태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다? 아, 그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다. 왜? 우리 모든 사람은 뭐가 필요한 존재가 됐다? 긍휼, 은혜가 필요한 존재가 됐다. 은혜 아니면 살 길이 없게 되었다. 이 말이야. 즉, 은혜라는 것은 뭐예요? 누군가가 자기를 우리 인간을 만드신 우리 인간을 책임질 수 있는 존재가 우리 인간을 대신해서 죽어주고 우리를 살리려고 이렇게 하셨다. 이 말이야. 얼마나 깊어요. 그렇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경륜이라 그래요. 이런 거. 자. 그러면서 이제 또 다른 말을 보면 자 갈라디아서에 가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을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이라 그래요? 이 말은 율법주의자들은 이 말입니다. 율법을 지키면 천국 가고 안 지키면 지옥 보낸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이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 그럼 그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요? 자기들은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즉 옛날 사도 바울 자신 같은 사람. 그 사람들은 그 사도 바울은 율법을 지켜 바리새인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뭐 아래 있다? 이 사람은 하나님 아래 있지 않고 뭐요? 저주 아래. 사망 안에 즉 사단의 부하들밖에 안 된다는 거지. 율법의 저주 아래.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613개가 되는 모든 그 율법을 항상 행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한 순간도 율법을 벗어나면 안 되는 거야. 그건 뭐예요? 항상 행할 수 있다는 말은 행한다는 말은 그것이 나의 뭐예요?
체질이요, 성질이 되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런 사람은 이 지구상에 한 사람도, 그런 사람 아니니까, 그거는 죽을 운명이다, 이 말이야. 율법주의자들은. 그것을 저주 아래 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맞잖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어떤 인간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율법 지켜서 천국 갈 사람 한 사람도 없다. 이 말은 뭐예요?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의인은 누가 의인인가? 그렇죠. 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가지고 나 대신 죽어주시고 나를 뭐요? 의인으로 여겨주신 거야. 그 길밖에는 구원의 길이요, 천국 가는 길이 없어. 그것이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다. 왜? 율법이란 것은 지킬 수가 없으니까. 자, 이제 그래서 이제 바울이 옛날에는 예수님 만나자 맨날 뭐예요? 율법 지킬 수 있다고 지켜라. 나는 잘 지키고 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180도로 뒤집어졌어. 이거를 뭐라 그래요?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그래. 아시겠죠? 왜 성령이 안 오시면 생각이 이렇게 뒤집어질 수가 없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이 모든 사람을 제 아래 가뒀다. 그럼 성경이 모든 사람을 저 아래 가뒀다는 말은 그 당시에 이제 영어로 하면 scripture입니다. 그 당시 scripture, 성경이라고.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성경, 그러면 뭐예요? 율법이지. 모세오경. 그러니까, 성경이 모든 사람을 어디에 가뒀다고? 제 아래 가뒀다는 말은 율법은 지킬 수 없는 것이라는 뜻이지. 그렇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준 이유가 뭐야? 그거는 모든 사람을 구원 못 받게 했다. 제 아래 가뒀다. 그런데 그렇게 한 이유가 뭐라고? 그것도 나오잖아. 예. 네. 가두었으니, 가둔 이유는 예수를 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수를 준다는 말, 무슨 말이에요? 아들, 나 아들, 내 아들 예수야. 네가 가서 쟤네들을 구원해라. 구원할 수 있는 길은 쟤들 대신 죽어야 돼. 그래서 구원하기 위하여 지킬 수 없는 율법을 뭐예요? 주셨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가 오기 전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뭐예요? 메인바 되고 믿음의 때까지 사망에 갇혔느니라. 죄 안에 갇혔느니라. 이렇게 이제 이거를 알아야 여러분 이 말을 올바로 정말 올바로 이해를 사람들 잘 못하고 있어. 이상한 말들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 우리를 죄 짓게 하고 뭐 죄 안에 가두어서 꼼짝 못하게 이제 죽도록 하고 그래서 이제 제일 사도 바울이 한 말 중에 희한한 말이 있죠.
로마서 5장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 아는데 모르는 말씀. 율법,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그래서 우리 인간 사회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뭐를 어쩌고 어쩌고 저 어쩌다 어쩐다고? 죄를 더하게 하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건 사도 바울이 자기를 자기가 경험했게 하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일 때는 나만큼 율법 잘 지키는 사람이 좀 나와봐. 나는 천국 가는 갈 수 있는 사람이야. 너희도 천국 가려거든 나를 따라와. 이랬던 사람이 갑자기 180도로 돌아가지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준 것은 죄를 더하게 하려고 줬다. 자, 인간의 율법은 죄를 안 짓게 하려고 율법을 준 건데, 이게 이제 거꾸로 180도로 돌아가서 율법을 우리가 받아보면, 와, 이것도 죄인가? 내가 뭐요? 그 벤츠를 탐낸 게 죄네 보니까. 그러니까 나는 뭐요? 천국 갈 수 있어 없어? 그 안 탐낸 수가 없어 나는. 가망이 있어 없어? 가망이 없어. 그 율법을 줘야만 네 스스로의 능력으로 착하게 살아가지고 천국 갈 수는 뭐요? 네가 천국 갈 수 있, 구원 받을 수 있는 길은 뭐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는 없다. 왜? 누군가 너는 필연적으로 죽어야 될 놈이야, 죽었냐? 그러나 그 너의 죽음을 내 아들 예수가 대신 죽어주는 길밖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말이 이 말이야. 이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내가 죽는 길. 그리고 너희는 그 나의 죽음을 너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의 길. 그 길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자, 율법이, 그러니까, 율법이 들어온 것은, 하나님이 율법을 준 이유는, 죄를 더하게 하려 줬다. 이 도통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거야. 이 조건적으로 생각하면. 아니, 하나님이 율법을 줘가지고, 죄를 안 짓게 하려고 줬잖아? 근데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율법을 주셔서 내 나라는 나는 율법을 지킬 수 뭐요 없는 존재이라는 것을 그렇게 태어났고 태어날 때부터 너희들은 천국 간다 구원받다 가망 없는 죽은 자들이라 이 말이야. 그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대신 죽어줄 수밖에는 없다. 와, 이것을 깨닫게 하게. 그래서 그 다음 나오는 말이 뭐예요? 죄를 더하게 합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뭐예요? 은혜가 넘친다. 와, 나는 율법 지켜가지고는 절대로 천국 갈 수 없는 죄인이고 나를 깨달을 때 우리는 뭔가 붙들어야 되는데 붙잡을 게 뭐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야. 아, 저거를 붙잡는 길밖에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사망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구나.
이렇게 하려고 우리를 뭐예요? 율법을 줬는데 그 율법은 지킬 수 없는 율법이었고 지킬 수 없는 거니까 우리는 꼼짝 말아야 그렇죠? 이제 죽어서 그걸 깨닫게 하려고. 그래서 그 율법을 안 주면 사람들은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안 주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내 정도면 천국 안 가겠나. 이 교회에서 내 정도로 교회 봉사 열심히 했고, 11조도 이 정도로 냈으면, 이제 그런 따위의 생각을 어떻게, 완전히 제거하기. 그런 게 있으면은 구원받을 수, 그렇게 생각하고 구원받으면 전부 구원받은 사람들이 천국에 와서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아, 너도 왔네? 네. 야, 나는 11조를, 1년에 2억씩 냈다고. 매월 2천만 원씩. 그, 너는 얼마를 냈길래 이렇게 왔냐? 이런 일이 생기면 천국이 어디와 꼭 같아져요? 이 세상과 꼭 같아져요. 네. 그런 곳은 아니다. 그런 가치관이 통하는 곳이 천국이 아니다.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끝으로, 자, 보면 또 괴상한 말이 나와.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말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율법은 모든 입을 막고 왜 입을 막아요? 입이 벌어지니까 막아야지. 그러니까 온 세상은 율법을 드디어, 와, 이게 율법이 이런 거야? 그럼 뭐요? 뭐요? 그럼 또 전부 입을 막게, 그렇게 놀라게 하려고. 이 말입니다. 온 세상이 입을 막고,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뭐요?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하며, 그러면 나도 죽었네. 왜? 이건 못 지키는 거 아니야. 그걸 깨닫으면 산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왜? 그걸 깨달았을 때, 우리 눈에 드디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 흘리시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제서야 뭐예요? 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저렇게 보냈구나. 그래서 나의 공로로는, 나의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뭐요? 없다. 그러라고. 나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거를, 와, 깨달으면,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뭐라 그래요?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뭐 하는 거더라? 율법은 우리가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율법의 목표는 뭐더라? 아,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 죄인이란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그 왜 그걸 깨닫게 해야 될 필요가 있어? 그렇게 깨닫게 해야만 하나님이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은혜를 붙잡을 테니까. 왜 그 외 방법이 없습니까?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있는 거지. 잘 지켜라. 내가 너희들 얼마나 잘 지키는지 두고 볼 거야. 그래서 나중에 심판 때 잘 지킨 놈은 살려줄 거고, 잘 안 지켰던 놈은 뭐요? 죽여버릴 것이다.
지옥을. 이미 죽은 놈을 왜 또 죽여?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인지 죄인을 벌 주러 오신 분이 뭐예요? 아니라. 여러분, 자, 이 말이 우리는 그 소돔 고모라 그 노홍수 얘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은 벌 주신다 라는 이 생각이 꽉 지금 사로잡혀 있는데, 제가 그 노홍수 얘기는 이렇게 뜸을 미리 좀 들여놓고 해석을 다시 해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뜸 안 들이고 하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모든 성경을 다 보니까 하나님 벌 주실 필요도 없어. 왜? 이미 죽도록 태어났는데 뭘 또 죽여?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아시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 된 것은 하나님의 어떤 목표가 있어. 그렇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사단, 그 악의 천사들을 없애버리지 않고, 이 지구로 보내가지고, 여기서,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죄를 짓게 하셨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죄의 책임을 져야 돼요, 안 져야 돼? 져야지. 당연히 져야지. 책임 졌어요, 안 졌어요? 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구원을 받아야 될 존재야. 구원이란 것은 당연한 거야. 하나님으로서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서 우리를 이렇게 했다면, 당연히, 뭐요?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하셔야지.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뭐요? 주셔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는 피 흘려야 되고. 그런데 문제는 뭐요? 믿어달라는 거야. 그렇게 했으니, 너희들의 구원은 나로서는 당연한 거야. 그걸 왜 이렇게 안 믿어주니? 안 믿는 이유는 뭐예요? 그건 당연한 게 아니고, 구원을 받으려면 내가 충성해야 될 거 아니야. 자꾸 우린 조건적으로 생각하니까, 이 무조건적인 구원을 믿을 수가 없어. 그 믿을 수가 없으니까 성령까지 보내서 믿음을 가지도록 해주신 거야. 얼마나 다행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믿도록 해주시는 성령을 거부하면 뭐예요? 그 죄는 네가 책임질 수밖에 없다는 거야. 네가 뭐를 선택해버린 거예요? 죽는 거, 뭐 사람 다 죽는데 뭐 죽죠, 뭐 죽고 뭐 헐거로 돌아와 버리면 그만이지 뭐. 그거를 하나님은 헐거로 돌아가지 않기를 바라시면서 아들을 피를 흘리게 하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때, 와, 하나님의 사랑. 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구원을 위하여 여러분 마음에 부담을 가지시지, 내가 뭔가를 좀 해드려야 그 대가로 구원받는다는 생각으로부터는, 그거는 사단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아니야. 조건적 사랑 안에는 생명이 없어. 나의 말대로 해야 돼. 그래서 그게 의견 충돌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과연 뭐예요?
진리요. 그것이 생명이라는 것을 어떻게 천사나 모든 다른 피조물들에게 어떻게 보여주실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한 게 잘못이요? 하나님이 뭐 한 게 잘못이요? 만든 게 잘못이야. 천사도 안 만들었으면 될 거 아니야. 인간도 안 만들었으면 이런 골치 아픈 일, 아들을 대신 죽이고 어찌 이렇게 그 고통스러운 일을 하나님이 해야 돼. 그렇죠? 그래서 안 만드는 게 최고예요. 그러면 안 만들면 어떻게 될까? 안 만들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죠. 그렇죠. 안 만들면 하나님도 사라져버려야 돼. 왜? 하나님의 본성은 뭐니까? 사랑이니까. 사랑은 뭐 하는 거니까? 주시는 거니까. 줄 데가 없는 하나님, 그거 뭐 무슨 필요가 있어? 하나님의 존재 의미 자체가 사라진 거예요. 사랑 없으면 하나님 존재는 필요 없어. 그렇죠? 생명이 없으면 하나님 존재는 필요 없어. 그런데 사랑이 생명이야. 아, 여러분. 그래서, 내 편하려고 뭐요? 아, 이 천사 만들어 놓고, 인간 만들어 놓으면 이 골치 아플 거를 하나님 바보가 아니야. 다 아시는 거지. 그런데도 그걸 감행했어. 왜? 사랑을 주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이유가, 그 필요성이, 그 필요한 과정이야, 이게. 그래서 이게 다 끝나면, 온 우주가 뭐요? 와, 십자가라는 것이 이런 것이었구나. 하나님의 사랑이란 것이었구나. 그래서 이제 앞으로 아무도 그 무조건적 사랑, 그 생명에 대한 이견을 제시하지를 않을 것입니다. 온 지구는, 온 우주는 통일될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요거 한마디만 보고, 예, 에베소서.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도 온 우주는 지금 분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은 무조건적 사랑, 생명. 이고 땅에 이 사단의 세상 땅에 있는 것은 조건적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은 생명이요 땅에 있는 것은 사망이야. 이것이 다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통일되게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 이 말은 무조건적 사랑으로 다시 이 우주의 분열을 어떻게 무조건적 사랑으로 통일돼서 하나가 되게 하실 목적으로 지금 우리들은 솔직히 말해서 희생당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암 안 걸린 이상구보다 암 걸린 여러분들이 더 많은 희생을 지금 감당하고 있어. 아시겠죠? 그래서 뭐냐면, 암 걸려도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이니까 뭐요? 낫기도 하고, 또, 참, 참 제가 지금 가슴이 아픈데, 또 어떤 분은, 와, 여기 와서, 하나님 만났어. 그런데도, 여러분, 그런데도, 현실은 또 다르잖아. 현실은 고통스러운 복잡한 현실이 있어. 그런데 우리는 그 현실을 떠났어도 존재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 현실이 자꾸, 이런 현실은 참 좋은 현실이에요.
이런 현실은, 남편도 뭐예요? 전적으로. 그리고 엄마도 전적으로. 이게 다, 온 집안이 뭐예요? 뉴스타트 팬이라고. 얼마나 뉴스타트 귀중한지. 그리고 성격 자체도 뭐예요? 확 이렇게 열린 성격이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고통스러운 현실에 이겨나기가 힘들면 하나님이 그래 이제 너 나를 만났으니까 그럼 너는 천국으로 빨리 와라.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근데, 우리 민재 씨는 보니까, 열린 성격도 있고, 꽁아리도 있어. 그래서, 이게 지금 흥미진진해. 그래서, 그럼 이게 가장 치열한 전쟁을 하시는 분들이 암환자들이야. 아시겠죠? 저 책임지셔야죠. 그렇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지. 그러니까 나중에 가 보면 천국에 우리 다 가면 누가 제일 인기가 많은지 아십니까? 암 마귀까지 가다가 그래서 죽은 사람 또는 회복한 사람들이 다 그 모든 새롭게 창조된 천사들의 팬이 돼가지고, 그 제가 나서면, 당신은 암 걸려본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절로 빠지세요. 그 마음 고생을 실제로 했잖아. 하고 있잖아. 그렇죠? 이게 죽음과의 투쟁이라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 그래서 저는 이제 다른 방향으로 투쟁을 많이 한 사람이야.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세상 차원에서 표현을 하면, 여러분들은 저보다 훨씬 인기가 많은, 무슨 강사? 부흥의 강사, 천국 부흥의. 하나님은 이런 분이었습니다. 천사들은 자기들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러면서 우리들이 이런 경험을, 영적 경험을 해본 우리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천국은 다시는 이견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에 대항하는 이견이 다시는 발생하지 안을. 그래서 온 천국은 영원히 평화롭고 행복한 천국이 유지될 것입니다. 정말 왜 이 세상은 이렇게 고통이 있는지를 석가모니도 그 이유를 캐내려고 그렇게 발버둥치다가 그 이유를 모르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 그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와 또 우리 인간을 이 죄의 세상 지구에 창조하신 그 이유를 그 때문에 인생은 고통이 없을 수가 없는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죄 아래 가두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우리와 같은 피조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고 깊이 깨닫게 하려고 하시려는 그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그것이
그것을 깨, 그에 대한 깨달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에 대한 도전은 끊임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꼭 뺏기지 않고 지켜나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끝까지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